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하시게 하여 정말 열공들 하고 계실 건데요. 마지막 정리가 정말 중요하므로 최선을 다하셔서 올해 꼭 합격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대비차 2차 부동산 공법 동형 모의고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출제 예상 문제를 추출해서 문제화 시켰는데요. 이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때는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미리 각각 그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1회, 2회, 3회 이렇게 4회. 각각의 횟수마다 시간을 딱 40분을 재가지고 혼자 풀어보신 다음에 이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의미가 있거든요. 본 시험은 50분을 줍니다만은 연습할 때는 40분 정도를 잡고 바로 문제풀이 하고 그 다음에 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1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께서는 이 해설지를 보시면 해설지 아주 그냥 상세히 제가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는 해설지를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면서 정리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동산 공법은 본 시험에서는 바로 41번부터 번호가 매겨지니까 그 점도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연습하는 모의고사에서는 1번부터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1회 1번 보겠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죠. 용어가 총 22개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용어의 정의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용어의 정의를 꼭잘 정리를 해서 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부터 들어가죠. 기업, 도시, 군 계획이란 특광, 특특, 시군. 그때 군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 안에 군은 제한돼. 이거 꼭 중요하고요. 관하국에 대하여 도시의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등 이용계획을 말한다. 여기가 맞습니다. 이때 이 도시 군 계획. 이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만들면 도시계. 팔도에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계. 이때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 이거 꼭 아시고. 이 도시군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되죠. 기본하고, 그 다음에 관리. 그래,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관리계. 그래서 기본하고 관리로 구분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호, 광역 도시계획 이걸 지우시고 바로 도시군 기본계로 바꿔야 됩니다. 광역 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니은,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의 공공용 시설과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저수지 등을 말한다. 이것은 도시군계획 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에 관한 내용이죠. 니은, 이건 기억이고요. 그래, 니은, 이것은 공공시설을 정의해요. 그래서 틀렸죠. 니은,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 중 도시의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죠. 그래서 틀렸고, 디귿 기반 시설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이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고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의 정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래, 이거 틀렸고. 그래, 기반시설 부담구역 뜻도 꼭 새겨두셔야 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애허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정한다.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시설 설치 그에 따른 용지를 확보하게 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 이걸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 지구 단위에 의해서 포인트는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따라서 해봤다. 이게 중요하죠. 전부가 나와서 틀렸죠. 그래, 이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근데 서울특별시가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일부에 따라 딱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이 장소에 대한 지구 단위를 수립하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에 대하여 수립합니다. 전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그걸 지어야 맞습니다. 남은 맞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옳은 것 찾아라 그랬는데 옳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답은 5번. 2번, 기반시설, 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과 그 해당 시설의 연결 틀린 것. 이 기반시설이 약 50개 정도 되는데요.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들을 줄여서 7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교통시설인 기반시설, 그 다음에 공간시설인 기반시설,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보건복지시설, 보건위생시설, 그 다음에 그 환경 기초설 이런 것들이 쭉 떠올라야 되죠. 장사시설 이런 것들. 그래, 그 장사시설이라든가 도축장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보건위생시설이다. 특히 이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는 철저히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죠. 그게 아주 중요하니까 환경 기초시설,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 기반시설이 환경 기초시설로서 오늘날 환경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한 다섯 가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그랬어요. 그래야 암기할 때 폐폐, 수수, 빗물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라고 그랬죠. 자,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출제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2번 이제 보겠는데 1번 폐차장 이렇게 돼 있죠. 이 폐차장은 여기 환경 기초에 해당합니다. 이 폐가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수질오염 방지설, 하수도, 빗물 저장 및 이용설, 이렇게 다섯 가지는 환경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1번 틀렸죠. 폐차장은 환경 기초시설이다. 교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 뭐 차량 검사 및 그 면허시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질문 보시면 도시군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3번 문제에서 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중요한데요. 이것은 그 개별 도시에 대한 군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정하고 그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기본 대장들이 수립권자죠. 그래서 수립권자는 각각의 도시의 장, 이 도시하면 다섯 가지 소마 있다고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가 숨어있다 그러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도사, 시장이 수립권자고요. 이 군수, 그래서 팔도되어 있는 군수, 이네들이 수립권자입니다. 이때 군수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아시고 이때 이 여섯 명만 수립권자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떠한 경우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립권자 중 이 다섯 명 중 여기 여섯 명 중 하나, 둘, 셋, 넷 이 광역 자치단체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이네들은 자기 지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했을 때 스스로 그 계획을 확정하고요.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8도에 되어 있는 시장과 군수는 수립 변경했다면 상급자인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확인해 두시고요. 그래서 3번에 1번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특히 이 도시 군 기본계획과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이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럴 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이 있죠. 어떤 거냐?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랬을 때 바로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이 두 가지 건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도시군관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하여도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죠. 남은 맞고요. 4번. 이 국토계획법령상 주민과 이에 관계인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되어 있죠. 자. 이 주민이 또 이해관계자가 도시군관리를 위반할 수 있는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약자로 우리가 암기를 하자고 그랬죠. 위반 제한사항. 바로 기, 지, 산, 대체, 입 이렇게 암기하자 그랬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화 변경, 지구 단위 수립 변경하는 사항, 산업 유통 개발 진료 지정과 변경하는 사항, 그다음에 그 용도 주관에서 행위자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해달라고 할 때 제안할 수 있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화 변경하는 사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그 수립에 관한 내용, 이런 다섯 가지만 위반을 제안할 수 있죠. 이때 제안서 낼 때는 그 제안을 하려는 토지 면적에 바로 일정한 동의를 소유자한테 동의받아서 해야 되죠. 이 기는 5분의 4, 나머지는 다 3분의 2. 이것도 꼭 알아두시라고 했죠. 그때 그 대상 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는 사유지를 가지고만 계산하고 그 대상 토지 안에 국공위가 있다면 국공위는 제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4번은 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위반을 제한할 수 없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다. 5번.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되어 있죠. 이 특광특특시장수는 자기가 관할을 하고 있는 지역 중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어디다 지정할 수 있냐? 이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은 전 국토가 시가화 용도 열심히 개발해서 시가화를 시켜도 된다는 시가화 용도, 이 시가화 용도가 세 가지로 정해져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래 여기에 따른 절대 지정권자도 이 시가와 용도적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죠. 그리고 바로 유보용도, 시가를 유보시키지 않은 유보용도, 그리고 보존을 하자는 보존용도, 여기에 따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보용도적인 자연녹지, 그 다음에 생산관리, 그리고 계획관리죠. 여기에 따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그 다음에 그 보전 관리,
농림적, 자연보존적. 그래, 여기에 따른 칭할 수 있지만 여기에 따른 절대 칭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2번 주상공을 시가와 용도 이렇게 쓰십시오. 자, 거기 따른 지정 못한다. 6번 이 도시군관리계 결정에 따른 효과,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1번 이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의 후속적 조치로서 이번에 도시군관리로 여기까지를 뭐 도로 부지로 결정했습니다. 아니면 시가와 조정으로 묶었습니다라고 지형됐다 이렇게 자세히 표시해가지고 밝혀주는 도면을 만들죠. 이걸 지형도면이라 하죠. 이 지형도면을 작성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알려주는, 알릴코, 보일시, 이걸 고시라 하죠. 지형도면을 우리 국민들한테 고시한 날부터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한 날이 아니고요, 고시한 날. 6번은 1번이 틀렸죠. 작성한 날이 아니고 고시한 날이다. 작성을 지우시고 고시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문은 맞죠.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겠는데요. 자,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이 되어 있죠. 1번 시도사 대도시장이라는 자들은 자기 관할 지역의 그 토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로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하여 주, 상, 공, 녹 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틀렸죠.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야 돼요. 그래,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공부할 때 주거지역은 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 바로 대통령령에 따라서 제1종, 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다. 그 다음에 제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 준주거지역이 있다. 이런 공부했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이 있다.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 공업지역이 있다. 그 다음에 녹지역은 주거,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역이 있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이런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무슨 무슨 주거역이다, 무슨 무슨 상업지역이다, 무슨 무슨 공업지역이다, 무슨 무슨 공업지역이다라고 조례로 바로 추가해서 세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다,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봐두시고요. 나머지는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는데 8번 용적률 꼭 시험에 나오죠. 용적률 최단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순으로 나열한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용도지역별 그 용적률 최단도는 달달달 하고 계셔야 되죠.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단도를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그랬죠.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보존이 있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용적률 최단도 주거지역은 바로 500% 이하,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1500% 이하, 그리고 공업지역은 400% 이하, 400. 그 다음에 녹지역은 1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생계, 이거 보전은 80, 생산도 80, 계획과정은 100, 농림, 자연 보전지역 다 80, 80 이하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을 통해서 주거지역은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전용 1종, 2종 있고 일반 1종, 2종, 3종 주거지역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 1, 유, 군이 있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일종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역은 보, 생, 자. 그래, 이 용도 지역별 용적률 최단도, 최단도 알면 돼요. 세수한도 몰라도 돼.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일종이니까 100% 해서 플러스 50% 하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2종은 150. 여기에 1, 2, 3은 200, 250, 300 이렇게. 그다음에 준 주거지역은 법률에서 인정하는 500% 그대로 허용합니다. 그다음에 중일육은 해가지고 상업적은 중심 상업적은 법률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1,500 그대로 인정받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00%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300, 1,100, 그다음에 900, 그다음에 전일중 공업적은 전용 공업적은 300% 이하인데 여기다 플러스 50 하면 돼요. 350, 400, 그다음에 이 보전 녹적은 82하고 남이는 다 100% 이하다. 이걸 꼭 여러분들은 머리에 있다 좀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올해 함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8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는데, 용도 지구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보면 2번이 중요한데요. 2번이 부적절하죠. 집단 취락지하고 자연 취락지는 꼭 구분하셔야 되겠다. 이 취락지구라 하는 거, 취락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하죠. 자연 취락주가 하고 그 다음에 집단 취락주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취자집 이렇게 암기를 하자고 그랬죠. 취자집. 그래 이때 자연 취락주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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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대 따 정서에서 그 안에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합니다. 그게 녹, 관, 농차. 그리고 집단 취락주는 바로 개집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개집 개발 장관 후 실학을 정비하고자 개발 장관 있다 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9번에 2번 틀렸죠. 자연 실학 주구라고 바꿔야 되는데 집단 실학 주구 나왔죠. 네, 줄을 꺼봅시다. 녹간 농자 안의 실학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주구 그따 줄 것이고 그따는 자연 실학 주구 이렇게 쓰시고요. 집단 실학 주구에다 줄 것이고 개발 장관 후 개발 장관 개발 장관 후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주구 이렇게 꼭 써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맞죠. 그 다음에 10번 보겠는데요. 입주기제 최소격에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4번이 틀렸는데 주민이 입주기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한하는 경우는 대상 토지 면적에 얼마에 해당하는 토지 소재 통해서 처음부터 내야 제한서가 수리되는가. 2분의 1 이게 틀렸죠. 3분의 입니다. 꼭 기하시고요. 3분의 2죠. 그래서 2분의 1이 틀렸다. 3분의 2 꼭 기하시고 3분의 2 이상의 그 토지소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포함한다. 틀렸죠. 포함이 아니라 제해. 그러나 도시개발법상 동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가 있다면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도시개발법은 포함, 국토개발법은 제가 그랬죠. 자, 그래서 10번은 4번이 틀린 것이고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3번이죠.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한다. 예컨대 여기에다가 공원 조성을 하게 한 도시군가로 딱 결정했다. 그러면 그걸 도시군계획시설 하죠. 그래 이 시설이 공원이다. 그러면 이 시설을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계량하는 사업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되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시행자는 누가 있는가? 바로 행정청의 시행자도 있고요.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인 행정청의 시행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자들한테 시행자 증을 받아서 들어가는 행정청의 안시행자도 있죠. 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네들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사, 측량자 출입을 할 수 있죠. 출입을 해서 필요하면 타인 토지를 임시 통로를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흙나무 돌 같은 장애물을 제거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적법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함으로써 손실을
입혔다. 그러면 선시보상 해주면 되죠. 이때 선시보상은 누가 주냐? 이 행위자가 이 행정청에 있다. 시행자가. 그러면 이자들은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A라는 공무원이 와서 행위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행위자가 손실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A라는 공무원이 와서 행위했지만 그 자가 속한 행정청이 있다. 뭐 시청이 있다. 군청이 있다. 도청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는 그 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고로 3번이 틀렸죠. 자, 11번을 보면 2번 도시군격시설사업 시행자는 필요하면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물을 변경 처리할 수 있다 해서 그 맞죠. 3번 이 이와 같은 그런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틀렸죠.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그래야 되죠. 그 행위자가 속한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손실보상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 중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는 그 시행자가 직접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12번 보겠는데요. 자,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가장 높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제1종 근생은 1.3입니다. 1.3. 그리고 2번 공동택은 0.7이죠. 그리고 0.7. 그리고 의료시설은 0.9. 그 다음에 업무시설은 0.7. 숙박시설은 1.0인데요. 이건 좀 요약집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약집을 통해서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가장 높은 것은 바로 1번이죠. 1.3 제1종 근세.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는데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돼 있죠. 도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서 행위자를 가하고 투기발언을 억제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상 투기바람이 바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도시발사업을 하게 될 때 때로는 투기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도시발구역을 확정하고 나중에 바로 개발계획 수립 고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로는 어디에서 개발할 때 그러냐. 여기요. 이 전 국토가 있다. 그러면 도시역이 있고 도시역이 아닌 적이 있죠. 도시역이 아닌 적인 보생계 농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있는데요. 보호적 녹지역은 절대 도시발굴 지정할 수 없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자연 녹지역에서 또 생산 녹지역에서 개발할 때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죠. 또 도시역에 의지했다 사업자 구역을 지정할 때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발을 하려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포함해서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는데 주상공 면적 합계가 도시발굴구역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럴 때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죠. 그리고 국토교통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원과 협의해서 바로 도시발굴이다라고 지정할 때 다만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그때 지정 못합니다. 그럴 때도 먼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계획을 공모하게 될 때도 먼저 그렇게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 도시발굴을 지정한 후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게 이렇게 되는데 1번 해당하고 2번 해당하고 3번 2번과 3번은 도시역 예어지니까 해당하죠. 4번이 두 번 나왔는데 도시발구역에 포함되는 상업적이 됐든 주거적이 됐든 그리고 공업적이 됐든 또 세 가지 지역 그 지역 합해서 됐든 얼마 이하가 포함되어 개발할 때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할 수 있는가 100분의 30 이하 그래서 40 이상을 지우시고 이걸 지우시고 그 자리에다가 30 이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시고 5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까지 풀고 쉬었다 하죠. 14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이 틀린 건데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정관 기지상인 주된 사무소 소재를 변경한다. 우리가 도시발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요건 맞춰가지고 정관 작성해서 첨부해가지고 지정권자한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서 받습니다. 설립인가 받고 나서 다시 그 내용을 변경할 때는 다시 변경인가 신청해서 변경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두 가지 사항은 법의 경미한 사항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과 공고 방법 변경, 이 두 가지를 변경해야 될 때는 변경 인가 받지 않고요,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 둘째 줄 변경 인가 아니라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돼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니까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4번에 5번 질문 보면 조합인 시행자, 조합인 시행자가 행정청에 안 시행자인데요, 행정청에 안 시행자가 내렸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행정심판 제기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어디다 제기할 수 있냐? 지정권자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5번 질문도 맞죠. 여기까지 하고 15번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